오신 거예요? 아빠? 여긴 어쩌면 손 손바닥 왜 이래요? 다치신 거예요? 아씨 아 조심 좀 마시오. 어쩌다 이러신 거예요? 에? 아빠 조심 좀 하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기가 많이 떨리셨죠? 네? 상처 너무 깊잖아. 이 정도 치료될 때까지 뭐한 거야. 마취 주사 맞고 바로 병원 갈게요. 괜찮아요, 걱정 마요. 저도 가신 거예요. 아빠. 어디서 쓰신 거예요? 뻔하죠, 아빠가 얘기하기. 기계 많이 닿으셨죠? 기계 좀 적당히 만지세요, 아빠. 위험하다는 거 뻔히 알면서 다 만지시는 거예요? 이거 아빠 때문에 밥값 못 사나. 알잖아. 어렸을 때 아빠가 나한테 항상 했던 말. 다치지 말라고. 다치지 말라 하시고는 자기가 다쳐오셨네. 일본은 그렇게 다치지 말라고 하시더만 본인이 다치셔 나한테 오셨으니 또 딸이 받아주면 좋은가? 응? 야 그래도 아빠 딸이겠네? 아빠 어렸을 때 나한테 한말 있잖아. 욕설 대낮말까지. 아빠 나한테 그러신 분이었잖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난안 된다고. 그래놓고 나한테 어릴 때 힘을 잡아 다 해놓고 결국 본인이 다 치여가지고 나한테 이러네. 솔직히 나 아빠 엄마 하도 뺏어 싫었으니까. 아빠조차 싫었으니까 내가 아빠를 왜 좋아했겠어? 아빠가 어렸을 때 나한테 한 말이 너무 싫었어 그랬어. 아빠가 나한테 한 말이 너무 싫었어 그랬어. 어렸을 때 나한테 막말하고 욕하고 그랬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거야?
아빠가 나한테 한말 기억나냐고. 나그말 듣고 상처 입고 갔잖아, 아빠 덕에. 아빠 모르지? 나 아빠 말 듣고 상처 입고 크고 지금까지도 그 상처 계속 간직하고 있어. 그 상처 그대로 갖고 그대로 갔잖아. 아빠가 차를 사줬으면 좋겠다. 원망도 많이 했어. 차를 그냥 실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아빠 덕에 좋은 거 나쁜 거 시컷 배우고 진짜 좋았지. 근데 지금 나에게는 안 그러잖아. 어렸을 때 나한테 왜 그런 건데? 술 먹고 폭언하고 나 아직도 아빠 한말 기억나. 어렸을 때 나는 아빠가 정말 싫었어. 싫었다기보다는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 왜? 아빠가 나한테 한말 있으니까. 아빠가 나한테 한말 있잖아. 그런 말 시끄러운 하니까 차라리 어렸을 때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많이 했어. 아빠 없는 애들 부럽게 될거 말이야. 어떤 때는 아빠가 나한테 했을 때한 말은 아직도 마음속에 비수로 꽂혀 있어. 아니, 비수가 아니라 상처지. 그 상처 아직도 갖고 있다고. 상처에 의해서 난 상처에서 난 크레딧까지 이렇게 돼버렸고 지금 난 아빠가 싫어. 어디 가보면 싫은 건 알잖아, 아빠. 내가 아빠 왜 싫어하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 왜 어렸을 땐 그렇게 욕하면 지금은 왜? 왜 이렇게 자주 자는 건데?
이제야 미용사 보고 싶어서. 나 오히려 그 영상 받기도 싫어. 받아봤잖아요. 근데 그냥 왜 미용사를 받겠어? 안 그래? 얘기해줬잖아. 안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어렸을 때 너무 전혀 딴 판이야. 지금의 나는 어릴 때 나한테 다르다. 지금은 할때 나하고 달라. 아빠도 이렇게 성공하고 컸잖아. 비록 아빠 어릴 때 용어 안 했어도, 근데 왜 이렇게 잘했나 없어. 다음번에 이렇게 하고 오지 마. 아시다니까. 이거 한 번뿐이야. 다음번에 이렇게 하고 오면 알지. 더 이상 안 받아줘, 아빠. 알지? 한번 해요. 문을 안 봐준다. 이번이 마지막인 거 알지? 했으면 좋겠어, 아빠. 당연히 그랬겠지. 아빠는 지금의 우리가 행복하면 좋은 거 아니야? 다음번에는 제발
심한지가 좀 편히 쉬어. 쉬면서 해, 쉬면서 하지. 다치지 말고. 알지? 진정이 되지 못했을까 왜? 왜 못하는 줄 알아? 아빠가 무섭거든. 그랬을 때 아빠는 화내고 욕하고 그리고 애초에 아빠가 싫었으니까 아빠가 무서웠고 싫었던 건 지금도 여전해. 치료까지 받으면서 좋아? 왜 그런 아빠가 난 싫은지도 모르겠어. 지금의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금의 아빠가 왜 싫은지. 지금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인데 왜 혼났을 때왜 나한테 그렇게 빡치고 무서운 일을 했을까 싶기도 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없는데 솔직히 그 이유 없잖아. 아빠가 나한테 내가 아빠는 대준 건가. 나도 아빠는 대중이 없는데 파트 선생 다 부질없는 것이잖아. 내가 아빠도 떠날 것이고 나도 내가 아빠 곁에 떠날 건데 차라리 이거는 잘 된 거지 뭐. 될 수도 있겠다. 난 생각도 해 아빠. 애초에 그런 일 했으면
사람 너한테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있겠지. 방금 봐봐. 됐어, 봐. 얘기하지 마, 그래서. 상처 많이 짓고, 집에 안 와주면 되지 뭐. 아빠도 이렇게 웃고 살긴 하네. 쓸데없는 거. 시간 낭비하고 있고. 지금은 핸드폰 쓰면 됐어. 아니,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 아니, 그래도, 나는 이래서 뭐, 해줬다는데 아빠가 집에 왔는데,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래서 안 해도 될 텐데. 나한테 너무 잘 주는 이유가 없어. 다음번에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 씨, 손에 쥐가 난것 같아.
너 손에 진한 것 같아. 어, 손이 좀 젖어. 어떻게 저번에 해서 그런가. 손이 좀 젖이네. 정도 갖고 뭐. 이 정도 신으면 기본 아니야, 오빠? 오빠도 왜 이렇게 됐는데? 장난감이야? 저게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장난감이냐고. 비록 옛날에는 못 먹었겠지. 지금도 못 먹었겠네, 아빠가. 왜? 치운 거 어쩌라고 그랬어. 보자. 얼마 살겠다고. 아빠랑 계속 같이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잘게. 비록 내가 훌륭한 사람 같지 못해도 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안 그래? 자, 다시 붙다 거네. 거의 다 찍었어. 잠깐만, 잠깐만. 시작은 아니고 아직까지 그치 뭐. 아직까지 연습 좀더 해야 되겠다. 지금 신형은 해도 언젠가 나를 유지해 줄 거면 지금 언더부터는 내가 신약을 먹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니까 걱정은 다시 왔다. 좀 그거 봐야겠다. 이 정도는 나한테 기본이에요. 깜짝지.
다음번에 좀 쉬엄쉬엄하세요. 너무 적당히 하죠. 다음번에 좀 쉬엄쉬엄하네. 솔직히 겁나. 쟤뭐안 늦겠어. 다음번엔 이런 상처 갖고 병원에 오지 마. 제발. 알았지? 끝났어 이제. 다음번에 올때 이런 식으로 오지 마. 기계 다쳐가지고는 끝에는 안 맞을 거니까.
와, 진짜 땀물 나겠다, 땀물. 다음번에 다치지 마세요. 자꾸 다치면 보기 싫어요, 저. 잘 살려봐. 안녕. 집에서 봬요.